의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수고로운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홀리가든 그 멤버들이 조금 있었는데 휴가를 맞이해서 이렇게 홀리가든이 또 사역하고 있는 온마을교회 같이 또 예배를 드리길 원해서 또 함께하는 우리 또 식구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이제 나오는데 비가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막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사역자가 아니었다면 온마을교회 원격 예배를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고 있으니까 갈등이 좀 생길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아, 이 비를 맞고 굳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냥 집에서 스마트폰 켜고 TV 좀 연결해서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이 비를 꼭 뚫고 좀 흠뻑 맞아가면서 차를 타는 것도 사실은 좀 번거롭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찬양이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역자, 대형교회 사역자가 이런 어떤 인터넷에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코로나 전국이 딱 한참 심했을 때 원격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두 달 후에 이제 다시금 예배가 회복이 돼서 다시금 다음 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광고를 해가지고 사역자들이 엄청 준비를 했대요. 왜냐하면 그 많은 성도님들이 우르르 오면 얼마나 좀 혼란스럽겠어요. 근데 그 주일날 그 사역자는 굉장히 당황했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지 않으셨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거리 두기와 여러 가지 방역 대처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들을 준비했지만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원격 예배에 만족하셨고 또 그 이후로도 그게 잘 회복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건 뭐지? 이건 뭐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또 이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지 좀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오늘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속사람마저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도록 우리 삶들을 지켜주시고 그런 예배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로 겉모습은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있고 앉아있으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머리를 숙이는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정말 우리 속사람은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준비된 우리 모습인지 이 시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을 돌이켜보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와 신앙의 삶들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지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자에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해주십시오. 삶의 모습을 통해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열매 맺는 자에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자녀들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실 것을 믿어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디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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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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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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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어서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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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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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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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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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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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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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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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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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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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아멘. 우리 가운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소망 두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만 거기에 온전한 우리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삶의 형편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는 제가 찬양을 준비하면서 막 이렇게 때로는 좀 기쁨의 찬양, 선포의 찬양을 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좀 우울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또 되게 또 정말 안타까운 인명들이 또 이렇게 희생이 되고 또 많은 어떤 그런 집들이 침수가 된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런 상황에 내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기쁨의 찬양을 내가 선포해야 되는 건가? 내일의 찬양은 조금 콘티를 좀 바꿔서 좀 진지한 찬양으로 그냥 가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이 정말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과 같이 손을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뜻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안타깝지만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걸 통해서 그들 가운데 주님의 귀한 복음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준비한 기쁨의 찬양 또 때로는 선포의 찬양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이름 찬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 삶을 채워주시는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찬양해 영화로울 주
목소리로만 주님을 주시면 주님을 주시면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찬양받기 앞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드립니다 삶이 참 방금 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도 또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가끔씩은 이런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전도사인 저조차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게 맞나라는 고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지경들이 이런 여러 굴곡들이 있다 보니까 좀 저 바닥에 있을 때는 정말 암담하고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생을 이렇게 좀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 삶을 좀 돌이켜보면 방금 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삶에 굴곡이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속에서도 인생 가운데 형통케 하는 일들과 번민케 하는 일들을 병행케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치 못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구비구비마다 대전제가 있으니 그 대전제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때로는 바닥에 놓일 때도 있고 때로는 높이실 때도 있으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깎으시고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케 하시고 연단케 하시고 그래서 오직 주님의 나라에만 참 소망을 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처해진 모든 상황도 선하게 나기를 원합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나로 따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 살아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지경들이 굽이굽이칠 때마다 때로는 아버지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믿음 주님께서 귀하게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놀랍게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되어지는 귀한 영광의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